브라이어 깨봅시다. 이번에 어? 다시 못하나? 안아도 돼. 이따 브라이어는 족쌀키기로 최대 체력에 비례하는 피해를 피고, 진화가 최대 체력이기 때문에 최대 체력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요. 광 역장도 최대 체력이니까 일부러 이거 먹었고요. 페어리 칼날은 최대 체력이 높으니까 체력 재생을 올려야 되니까 먹었고요. 그런 식으로 하면 될 듯. 그리고 이가 이제 키면은, 잠깐만 이거 먼저. 유미의 유미 보스는 뭐야 저거는? 광이 없다. 이는 이거 키면은 이제 피해 감소에다가 체력을 회복하네. 이가 사기네. 이로 약간 체력 회복 시킬 수 있으니까 그거 노리면 되고. 일단 쿨타임. 얘도 쿨타임 업그레이드 해야 돼요 결국. 쿨타임 위로 가야 돼. 스킬 가속, 스킬 가속. 스킬 가속이랑 피해량이랑 최대 체력이랑 체력 재생 먹어야 돼. 그럼 이런 것들 먹어주면 좋겠다. 자, 일단 유미 퀘스트 먼저. 최대 체력 무조건 먹어야 돼, 최대 체력. 자, 후딱 가면서. 골드를 획득할 때마다 체력? 이것도 괜찮은데? 스킬 가속, 피해량 20% 감소. 6개나 타나 에어가는 애초에 나한테 안 맞고 그냥 성세나 먹자. 근데 내가 굳이 체력 회복이 안 필요해. 자, 이 써서. 근데 이를 쓰면은 단점이 체력 회복하긴 하는데 조정이 안 되네. 망했다! 방어력 계속 먹어야 돼. 도드는데요? 자, 2로 대충 체력을 회복해주고, 궁극기가 지정한 위치로 보석을 보낸 뒤 피해를 입히고, 그 2 스킬이 갈당돼가지고 피해 표를 얻는다고 하거든? 그래서 그거 쪽으로 해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브라이어끼리 안 뭉쳐도 돼, 솔직히. 이게 세라핀이나 걔네들은 뭉쳐서 스킬 바꿔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와! 망했다! 최대 체력 그래도 먹어놔서 다행이다. 체력 재생이 없긴 한데 치명타 할게요. 아니 이거 원래 신규 이렇게 잘 안 뜨는데 뭔가 겹치면서 떠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떴네. 이렇게 하면 이제 살짝 많겠니? 2를 키면은 오히려 체력이 줄어든디? 이게 붙어서 때리니까 오히려 체력이 줄어드는 것 같은 거 내 착각이거든. 포구마한테 한번 붙어서 보스 몹을 진짜 잘 잡거든. 그냥 맞으면서 싸워도 돼. 치명타임 올려주고. 오케이, 스킬 두 번에 바로 잡아주고. 양아치처럼 게임하긴 한데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브라이어 토끼 초광의 폭발도 안 해보긴 했는데 이거 한번 업그레이드 할까요? 이게 치명타 비례해서 해서 하는 거거든. 오, 몇 초에 한 번씩 터지는 거네 그거. 보스 잡아 그냥. 야, 맞자 까. 이렇게 패도 되나? 그러니까 스킬 쿨감이 별로 안 필요하네. 그냥 필요할 줄 알았는데. 복살키기 포악한 빼기. 할퀴기의 사거리와 피해량 증가, 중첩되는 출혈 효과까지. 사거리 보석? 야, 뱀스 할 때, 뱀파이어 서바이벌 할 때, 이렇게 할퀴는 캐릭터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는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그런 류가 하나 있긴 했는데. 자, 이것도 후딱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딱히 일을 안 써도, 피관리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뭔가 생각한 것보다? 아, 피관리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왕개구리? 왕개구리 그냥 패버려, 그냥. 이 한 번 더 피고. 잠깐만. 포괄포? 잡았죠, 바로? 토끼 초광역까지? 이러면은 요것도 바로 진화 가능하긴 한데. 아, 이거 자폭하기 전에 죽여버리네 그냥.
아니 왜 이렇게 쌤? 이 정도 스펙이면은 3단계 그냥 깨긴 했겠다. 자, 최대치 5단계. 640. 저거는 뭔 업그레이드야? 얼음장렬이랑 회오리 칼날이네. 사다이비가 나보다 잘 먹었다. 부럽다. 아, 나도 베스트로 먹고 싶었는데. 아 몰라. 오케이, 지나고요. 저거는 세긴 한데 쿨타임이 너무 길어가지고 쿨타임료 먹지 않으면 좀 빡센 듯. 그니까 내가 했을 때 브라이어? 레오나랑 거의 투탑 성능인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은 일라오이보다 브라이어랑 레오나가 가장 좋은 것 같은데? 지금 성능을 봐. 세라핀이랑 비교를 하면은 애매하긴 한데. 아 근데 세라핀은 좋긴 한데 아 이 정도 급은 아닌 것 같아. 세라핀은 그래도 죽을 위기라는 게 있는데 얘는 죽는다는 게 뭔지 알까? 물론 근데 이제 나중에 하드모드 가면은 좀 어려워지겠죠? 지금은 이제 1단계니까 막 하드모드 익스퍼트 난이도 막 그렇게 하면은 겁나 빡 있지. 오케이, 다 하고 싶은 거 다 해. 치명타 확률? 근데 나 이거 치명타 먹어놔가지고 괜찮은데. 치명타 적용될 확률 늘어나가지고 먹자. 맞냐고 이거. 이거 맞냐고. 브라이어 이렇게 때리는 거 이거 맞냐고. 양심 뭔데? 자석이나 하나 나와라. 골드 먹게. 어, 보스다. 그냥 궁 써버려. 보스랑 맞짱 꺼도 절대 안 된다는 마인드. 그 다음에 끝나면 2. 바로 잡았죠? 미리 가두자. 바로 그냥 궁 키고 둘 다 잡, 아, 나 궁이 없다, 근데. 바로 잡는 거 힘들겠네. 하지만 폭탄을 남겨놓으면 이렇게 바로 잡을 수 있다. 개꿀.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